5분 뒤에 아 뭐하고 있어 5분 뒤에 이런 거 있었어 5분 뒤에 아 오빠 이런 거 아, 괜찮이 그냥 24시간 전화하지 그래? 만약에 뭐 친구가 막 슬픈 일이 있었다 뭐 이것도 해도 진짜? 그래? 어, 만약에 기쁜 일이 있었다 진짜? 그래? 다 쓸 수 있어요 삭가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사키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차 현재 제가 방송인을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조금씩 활동 시작한 지 좀 얼마나 안 됐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일본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것은요. 아 이거 좀 할 말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도 보시면 알다시피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 목소리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목소리 엄청 높아셨는데 그게 매력이에요 그분의 원래 목소리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스즈미야 하루히? 그거 아마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거기 주인공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목소리가 저음? 아 네 맞아요 일본어 할 때도 아마 제가 한국어를 했을 때 좀 더 높아요 회사에서도 사키가 일본어 할 때 좀 더 낮다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皆さんこんにちは日本から来ました 26歳 사키と言います 現在 韓国でタレントをしたくて一生懸命頑張っています 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어때요? 애니메이션 때문에 아닐까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주인공들 애교 부리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나 한국에서도 이미지가 개념이 있더라고요 고정된 그게 한국에서 왔을 때도 일본 여자다 하면은 일본 여자는 되게 막 착하고 애교 많고 이런 게 딱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리액션 좀 크잖아요 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럴 순 없잖아요 진짜 놀라면은 에? 뭐 이렇게 저도 올라가요 아 근데 진짜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애교 부리면은 막 귀여운 목소리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애교 부리는 거를 진짜 못해요 저는 차라리 뭔가 사실 진짜 일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너무 한국어 말할 때도 되게 한국 사람 같아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아 네네네네 이거는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일본 사람들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예의라고 해야 되는데 짧은 치마라든가 약간 짧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이님 있잖아요 추이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렇게 앉으면은 좀 예의가 없는 것처럼 조금씩 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치마를 입으면 무조건 안에 안 보이게끔 앉는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세 분 다 그렇게 앉고 있어서 그건 워낙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앉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고 위에다가 덮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앉은 하는데 이게 진짜 옛날부터 전자 자세라고 한국말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딱딱한 자리에서 무조건 이렇게 앉으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 몸 무게가 다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은 다리에 모든 몸무게가 다 가요 긴 시간 앉으면은 마취가 돼요 마비가 돼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옛날 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조금 다리가 좀 짧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막 그러긴 한데 옛날에는 키가 작고 다리가 좀 짧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자세로 앉으면은 다리가 길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길어지지 않았어 아 이거는 되게 미신인 것 같아요 아빠 다리 자세도 가능하긴 하지 네네네네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여성분이고 짧은 걸 입었다 하면은 예의를 갖추게 그리고 이거 막 반선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진짜 한국 분들이랑 일본 분들이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일본 분들은 연락을 좀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온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이 차이를 조금 느끼는 게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놀랐던 게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친구든 뭐든 밥 먹었어?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밥 먹었어? 라고 하니까 같이 먹으러 가자라는 건가? 나 미안해, 너 이미 먹었어 이러는데 뭐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어? 24시간 여기 뭔가 달려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무서웠다가 점점 아 이거는 그냥 대화를 하자, 나는 너랑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약간 그냥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친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만나고 싶다 하면은 뭐 요즘 뭐 바빠? 이런 식으로 연락하고 만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어쩌저고 뭐 하고 있어 뭐 그런 대화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도 연락이 잘 안 돼? 글쎄요, 제가 그래요? 일본 남자분들이랑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옛날 얘기는 한데 남자친구랑도 한국에 있는 커플들을 비교하면은 훨씬 연락을 안 하기는 해요. 연락은 그래도 자주 하기는 하는데 진짜 한국 분들은 매일 전화하고 5분 뒤에 아 뭐 하고 있어? 5분 뒤에 이런 거 있었어? 5분 뒤에 아 오빠 이런 거 괜찮이 그냥 24시간 전화하지 그래? 진짜 연락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아요. 저는 사실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근데 되게 꾸준히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진짜 자주 듣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만약에 일본 사람이다 하면은 에에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좀 리액션 좀 크구나. 아 진짜? 아 정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저도 역시 일본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에? 언니? 전화한다. 에? 진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조금 현타가 오는 것처럼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평소에 진짜 일본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해요. 왜 이런 단어를 반복적으로 쓸까? 모든 화면에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친구가 막 슬픈 일이 있었다 뭐 이것도 해도 진짜? 그래? 만약에 기쁜 일이 있었다 진짜? 그래? 다 쓸 수 있어요. 삭가는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 얘기인가요? 엄청 많아요. 잘하시네. 일본 사람들이 한국분들도 부끄러움이 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보다 특히 여성분들? 나서서 하면은 조금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여운 예쁜 여자 그런 상상이 좀 있거든요. 약간 얌정하고 약간 순순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와 많이 떨어지잖아요. 앞에서 나서서 막 이것저것 하면은 매력 중 하나죠. 이것도 예쁜 사람은 예쁘고 그러지만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자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좀 되게 예쁘잖아요 솔직히 여성스럽고 되게 그래서 그런지 부끄러움이 많이 탄다는 것도 맞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자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해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는 같이 놀고 있다 와 놀고 있는데 앞에서 뭐 케이팝 음악이 나와 그러면은 앞에서 나와서 춤춰봐 아 못해 나 못해 못한다고 이러면서 빵 나오면 아 막상 쳐 이런 거 좀 많은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이. 오늘은 제가 일본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많이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사키였습니다.